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법과 정의를 사랑하는 기회주의자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자, 여러 가지 의견, 네, 질문 남겨주시면 상품 얻을 수 있는 기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자, 오늘도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즘 뉴스 보기가 좀 무서워요. 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과외 앱에서 만나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10여 명의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구속된 사건, 또 25만 원 빌려주고 1억 5천만 원 내놔라라고 대부어 무려 5,00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 검거 사건. 네. 정말 많은 사건들 보면 화가 치밉니다. 네, 그 불법 사채업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넷플릭스에 이번에 새로 올라온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사냥개들이라고. 사냥개. 네, 그 드라마 내용이 이 악덕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들 이야기거든요. 그들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내용에 좀 아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좀 한편으로 씁쓸한 게 결국 이런 악덕 그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피해보는 건 일반 소시민들이구나.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또 각 분야에서 이 사건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이런 분들, 네,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사냥개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범죄가 터진, 네, 후 이제 범인을 쫓기 전 고리대금 업자들을 사전에 단속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혹시 오늘 분들, 오늘 출연하신 우리 패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느낌이 슬슬 오는데요. 네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 되잖아요. 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 이분 네, 교수님인데 이제 네, 유명한 셀럽이자 이제 방송인, 연예인이 되셨어요. 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뭐 전 국민 다 아니까 따로 소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시네요. 아, 네. 제가 네, 프로파일러 권일영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으로 요즘 많이 뵙고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저는 뭐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뵈가지고요. 그렇죠. 네, 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오면서도 처음 딱 인사드릴 때 네, 이 몸가짐이나 행동을 잘해야겠다. 그런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내 옷차림 하나하나로 나를 어떤 사람인지 따라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싸가지 없는 거 금방 파가요. 금방 파가십니다. 아, 제가 혹시 오늘 실수한 건 없죠? 네. 아, 지금 긴장하고 만나게 되는데 자,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네, 대부분 그러셔서 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님들도 이렇게 반드시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차렷차렷.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자, 또 소개하시죠. 특별사법경찰단의 경제수사팀 수사관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경제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승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이제 대부업 네, 전문수사관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고요. 오늘 사법경찰관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네, 자, 다음은 서건우 수사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건우 수사관입니다. 네. 자, 일단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두분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세요. 네. 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네, 이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나 이 업무 수행할 때 네, 범죄자나 이런 분들이 네, 알아볼까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한다는 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두 분 이제 보면서 제가 딱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전공이 나옵니다, 얼굴에. 아, 그래요? 얼굴에. 네. 자, 최승태 수사관님은 아직 프로파일러 앞에서 지금. 아니 근데 그때 저 아주 죄송스럽지만 조심하십시오. 얼굴에 저 네, 과학적 느낌 많이 나죠. 네? 과학, 안경, 과학. 네. 뭔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 최승태 네, 수사관님.
맞죠? 맞죠? 몸으로 네. 많이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프로파일러 앞에서 이제 잠깐 형님은 배짱도 좋아요. 불편해요. 말을 꺼내는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네. 아니 두 분이 현장에 네. 나갈 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원이 노출되면 네. 이 활동하시는데 좀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굴은 되게 두 분 다 미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차피 끝날 때까지 마스크 안 벗을 거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은 없습니다. 자, 이 일반 경찰과 특수하게 어떻게 다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 네.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입니다. 좀 다른 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2 네. 민중의 몽둥이 지팡이 아니에요? 몽둥이라뇨. 죄송합니다. 몽둥이라뇨. 잠깐만요. 지팡이 민중의 민중의 몽둥이도 막 아 몽둥이면 안 되잖아. 자 그거는 이제 탄압 탄압 아니고 탄압. 네. 네. 아니 그게 지팡이 지팡이. 그 아까 영화에서 나온. 네. 네. 아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 네. 나온. 네. 어 민중의 지팡이 이제 112 그 경찰분들은 이제 일반 그 사법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때로는 이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업무 경력이 있는 네. 일반 행정 공무원이나 네. 이제 특수 직렬의 공무원들을 네. 이제 검사가 지명을 합니다. 이 분야를 수사를 해라. 네. 네. 그렇게 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업무가 특별한 사법경찰을 하고 있다. 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두 분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일반 공무원 시험을 일단 통과해서 네. 전문 분야를 지를 또 따로 키우신 거군요. 특사경에서는 그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부업 수사 전문관을 뽑을 때는 이 상경 계열 또는 네. 법학과 예. 예. 그런 전공이거나 어허. 아니면 해당 분야 그 과에서 예. 업무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최승수 네. 수사관님은 경제 수사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대부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끔씩 상표법 수사를 네. 기획 수사 형식으로 네, 예,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공산품 네. 그 이제 메이드 인 그 나라 네. 네. 거기 거를 우리나라 이제 물건으로 네. 이렇게 바꿔치기, 상표 갈아치기 하는 경우 짝퉁 네. 중국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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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조국 허위 위기죄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시는군요. 네, 원산지 네. 단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품들을 막 다 압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서 예. 압수품을 검찰에 넘깁니다. 아, 넘기군요. 다 넘기는 거 맞죠? 네, 다 넘기. 예, 알겠습니다. 왜 몇 개 쓰실까 봐 지금 걱정되세요? 갖고 싶지 않아. 에르메스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가품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아이, 큰일 났죠. 범죄죠. 네. 범죄죠. 네. 자, 우리 서근우 수사관은 네. 지금 과학수사팀. 네. 과학수사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과학수사팀은 예, 일례로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이나 아니면 자동차관리법, 아니면 여객자동차법, 그리고 포함해서 청소년보호법까지 네. 저희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석유사업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짜 석유! 네, 가짜 석유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정량에 이제 미달되게 일부러 이제 그렇죠. 이렇게 주입을 하시는 업주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곳을 단속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불법으로 대여를 또 이제 네.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 네. 요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저희가 룸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뭐 SNS 상에서 일명 델구라고 하는 이제 대리구매 네. 청소년들에게 이제 팔면 안 되는 담배나 이제 주류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앉아서 네, 체육관 다니고 있습니다. 아 체육관. 아. 네. 싸움도 좀 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이제 폭력을 가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실 거예요. 또 혹시나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체력 관리와 자기 몸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게 기본이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데 단속 나가거나 이러면 완력을 써야 되는 순간도 있나요?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서류로 네. 하고 헬스장에서 본인 몸 키우기나 하시고 서류로 이제 하신다. 네, 왜냐면 일반 경찰과는 또 업무가 그렇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서건우 우리 수사관님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소속해 있던 이제 시청에 이제 파견 이렇게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을 보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또 그 학사를 전공을 이제 법을 조금 해가지고 법학 전공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그 자신 있게 업무에 좀 수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특사경은 어떻게 뭐 위에서 이렇게 파견 지시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지원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선별이 되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고가 먼저 뜨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자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심사를 한번 하고, 예, 파견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통지가 오면 이제 결정.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저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 가족이잖아요, 제가. 의무 경찰도 경찰입니까? 전투 경찰. 전투 경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갔거든요. 네. 육군으로 갔는데, 차출. 육군으로 갔는데 우리 부대에서 저만 전경을 갔어요. 자, 우리 더 권일룡 교수님 정말 뭐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네. 아까 제가 네. 좀 이, 처음이라 좀 짓궂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굳이 자기 소개 안 해도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제가 네. 좀 약간 부러워요. 네. 상당히 부러워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직업인들 중에 방송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 출신 경찰이자 네.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현장에 정착시킨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네. 네. 첫 시작이 경찰이셨습니다. 그렇죠. 뭐 경찰이었겠죠. 네. 아까 최승태 수사관님이 말을 실천한 바람에 이게 몽둥이 출신이 되셨는데 민중의 지팡이 출신이십니다. 네, 몽둥이 아니고요. 몽둥이. 민중의 지팡이 출신이시고. 네. 근데 이제 경찰 이미지보다는 이제 프로파일러 이미지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 다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도 경찰입니다. 그렇죠. 신분 자체가 경찰이고요. 프로파일러는 이제 과학사 요원 중에 그 한 부서를 이제 프로파일링 팀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 과학수사국에 CSI 요원이 있고 프로파일링 팀이 있고 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이제 경찰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경찰을 시작했는데 이 지금 사실은 악의 마음을 잃는 자 이 드라마 있습니다. 네. 본인이 주인공이세요. 지금 김남길 씨로 바뀌었어요. 아 그럼 나중에 이제 김남길 씨,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형님처럼 아니 네. 그 싱크로율 그 얼굴 싱크로율 0.27이 나와가지고 0.27 뭐 이렇게 바뀐다고 절대 0.27이요. 그 거의 뭐 진짜 1도 없다고 말이 맞네요. 1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아마 첫 진짜 1호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 아예 없을 때 시작하신 네. 거니까. 사실 근데 저는 경찰이 된 것이 뭐 큰 국가관이나 남들보다 훨씬 큰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네.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도피하듯이 사실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역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뭐 딱히 달라진 건 없다 집안이 네가 뭐 좀 살아갈 길을 찾아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경찰 응시원서를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께서요? 네. 오, 예. 이걸 한번 시험을 봐라. 예. 그래서 이제 전역한 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게 이제 합격이 됐죠. 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몇 년 동안 해보고 네. 돈이 좀 모아지면 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하고 아.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결국 30년을 와. 근데 그렇게 이제 경찰이 되어가지고 경찰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네. 사실 꿈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뭐 직업도 생기고 학교 입학해서 네. 특별히 여기서 뭐 과락만 하지 않으면 졸업하면 네. 이제 임관을 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꿈이 없어지니까 완벽하게 놀았어요. 딱히 뭐 꼴등한 경찰이나 1등한 경찰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나. 네. 뭐 표시 나는 것도 없고요. 네. 1호 경찰.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경찰. 놀았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제 뒤에 그래도 한 20명이 더 있더라고요. 아, 더 노신 분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00명. 전국에 1700명이었었는데 네. 정말 거의 꼴찌였네요. 20명 정도밖에. 근데 그 인간들은 뭘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알기로는 2000년 당시에 이제 프로파일러 양성할 때 지원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저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국내 과학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윤해철, 윤해출 전 경무관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이 권일룡 교수님이 프로파일러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강력 형사로 시작을 해서 범죄 전쟁이 선포됐던 시절에 아, 네. 노태우 정부 때요. 네. 그때 이제 강력 형사를 하면서 이제 이 강력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범인을 하나 찾으려면 신원을 하나 확인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네. 이게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과학적인 방법이 좀 없을까 해서 이제 CSI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SI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범죄자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가서 CSI원들이 짐을 채취하잖아요. 예. 사실 그 집에는 지문이 수백 개입니다. 아, 그렇죠. 가족들의 지문, 뭐 방문한 친구들, 손님들 지문이 거기에서 범인의 지문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뭐 그 확률이 낮은 일이죠.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침입 구하 방법과 물색 방법, 도주 방법들을 행동을 다 재구성해서 네. 이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읽어낸 다음에 지문을 채취하면 와.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그렇죠.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와. 현장 재구성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네가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런 방식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호가 되신 거고. 네. 야, 그 후로는 프로파일러들이 좀 많고 네. 큰 사건을 해결하는데 네.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네. 옛날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 보시면 아, 나오잖아요. 개판입니다.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아, 또돌아 또돌아 또돌아네. 그래서 막 증거 막 보존 네, 범인 안 하잖아요. 족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냥 뭐 경운기로 밟고 시작하고 막 아, 참 진짜 막 이러면서 예 네, 그때만 해도 그렇죠. 과학 수사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네. 바뀌었어요. 자, 근데 2000년 이 프로파일러가 네. 등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아주 과학 수사 기법도 많이 좀 도입이 되고 그랬겠군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범죄의 특징이 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CSI나 프로파일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아~ 그때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찾기가 네. 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뚜렷하니까. 아, 동기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원한, 치정, 네. 뭐 당사자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니까 네. 그때는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잡아왔습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최불암 네. 선생님이 잡아오셨죠. 수사반장.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 출동하면 주변 수사를 해보면 동기를 금방 찾기 때문에 네. 수사반장 설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소위 뭐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자들이 등장을 하고 네. 이 범죄가 등장했다는 배경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막 표출한다는 의미가 네. 되죠. 그래서 이제 CSI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야, 과연 누가 네.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네.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프로파일러죠. 아, 야. 근데 그래도 이 선례가 좀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저 자료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하기가 편할 텐데 1호잖아요. 설레가 없는 1호기 때문에 뭘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냥 네. 혼자 막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FBI 요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같은 경찰인데도 그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FBI 이 사람들 참.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받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범죄는 문화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기는 다 총기를 사용한 범죄들이고 네. 우리는 총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범행 방식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30년 동안의 자료 네. 800건을 꺼내가지고 다 분석을 했어요. 대박이다. 몇 시에 누가 왜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대충 이제 제가 다녔던 현장 경험하고 네. 연결을 시켜가지고 맥락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와. 지금 현직에 네. 있는 프로파일러들도 그 데이터 입력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는 그 궁금한 게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이 능력만큼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관찰력 아니면 뭐 두뇌 회전이 빨라야 된다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뭐 이런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관찰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특별한 어떤 프로파일러 능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아~ 제가
사건에 투입되면 아하. 이 사건의 유형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아하. 같이 협업해서 사건을 해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분야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고 네. 내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막 볼 수 있는 네. 좀 폭넓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도 혈은 피를 분석하는 예. 혈은 형태 분석학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럼 DNA학회라든지 네. 참여를 합니다. 그럼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파일러가 왜 혈은 피 뿌려진 것을 왜 분석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서 제가 그걸 배우지 않더라도 무엇을 연구하는지만 알면 아. 사건 현장에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아. 사건 해결의 속도가 빨라지죠. 아. 범인 신문도 직접 하실 수 있나요? 신문하죠. 아.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은 마지막에 범인 체포되면 네. 두 가지 역할이 있네요. 첫 번째는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예. 뭐 이미 자백한 내용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하고 네. 분명히 범인으로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백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투입이 되죠. 근데 프로파일러의 특징은 네. 뭐냐면 네. 기법을 내가 비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프로파일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질문하고 잘 네. 들어주는 이 기법이 고도의 프로파일링 기법이죠. 아, 영화 그 추격자에 보면은 그렇죠. 하정우 신문하는 프로파일러 교수님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권인영 교수님 아마 모델이고 아닙니다. 그 보니까 네. 그거는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없어요. 아 진짜요? 그 장면에 나오시는 역할은 네. 프로파일러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영화적으로 좀 묘사된 거다. 아. 두 분도 좀 조사 신문 같은 것도 많이 하십니까? 네, 피의자 신문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할 때 뭔가 특별한 요령 같은 게 있습니까? 눈빛 같은 걸로 제압하십니까? 아니 그러진 않고. 아, 눈빛이 좀 강하신데. 제가... 아니 눈빛이 잘 안 보이세요 일단. 네, 그게 제일 무서워. 아침이라 좀 부어 있기도. 제일 무섭다니까. 눈을 볼 수 없다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여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눈이 작으니. 네. 저도 막 눈이 작아서 예, 읽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제 좀 그 친구들이 오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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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좀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대법자들이 거의 99% 남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 남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소재, 뭐 차 얘기라든지. 아 대법자 같이 앉아서 차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이제 그 저희 1층에 예. 그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 때 그때 이제 먼저 이제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네. 뭐 딴 거 있나요? 뭐 이제 담배 피냐 그 다음에. 차 갖고 왔냐, 오토바이 갖고 왔냐, 그러면서 이제 기종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구입했냐, 그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을 쌓고 나서 네. 꼬치꼬치 캐묻다가 네. 질문이 좀 느슨할 때도 있고, 아하. 그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밀당을. 네. 우리 최경태 수사관님도 이제 현장에서 얻은 습득한 지식으로 이제 네.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 오셨으니까 아, 신문할 때 느꼈던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요? 뭘 물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네. 다들 준비해서 오거든요. 네. 자, 저희들이 준비를 시킵니다. 제가 변호사거든요. 준비를 좀 시킵니다. 네. 여기 죄송합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예. 준비해서 왔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예. 네, 그걸 뚫어내야 되니까. 네. 뚫어야 되니까. 창을 뚫어야 돼. 뚫어야 되니까. 창과 방패의 예. 그런 싸움이니까. 예. 그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거짓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까? 읽어내면 그걸 또 말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예, 예. 있죠, 있죠. 그게 그 두 가지인데요. 방법은 이제 진술을 분석하는 진술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뭔가 숨기고자 하거나 가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사건이 벌어지던 날 있었던 일을 한번 써봐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쓰잖아요. 네. 쓰다 보면 오후 2시에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네. 그런 경우가 되면 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이렇게 진술을 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넘어가면 네. 공간이 비거나 그렇지.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아내가 이러다가
그 사람이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언어적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포착해내는 기법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공유가 가능합니까? 아, 당연히 제공해드리고 제가 특사경 분들 네. 조사 기법 관련해 가지고 강의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좀 의뢰인 중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말 많은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경찰 분들이 되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굿캅 다가왔을 때 너무 무서워. 그럴 때 변호사들은 야, 왜 다가오지? 혹시나 우리 의뢰인이 말려들까? 그러면 술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를 질문했는데 분명히 예 아니요라고 답을 했는데 술술술술 얘기하면 덜덜덜 떨려. 끝났다 이렇게. 요즘도 굿캅 배드캅 기법을 씁니까?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말하는 형사와 듣는 형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좋은 형사 나쁜 형사가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추궁하는 수사관이 있고 그가 말하는 걸 잘 듣는 수사관이 있어서 역할이 다르죠. 근데 왜 국밥 주는 거예요? 메뉴를 좀 다양화할 수는 없어요? 왜 국밥만 줘요?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옛날 검찰청에 나는 국밥. 저기 산채비빔밥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 있어. 국밥이 가장 왜 잘 땡기냐 하면 나도 조사할 때 국밥을 먹게 되는데 거기서 볶음밥 먹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아니, 나 혼자 찌개 시키는 것도 조금 이상해. 나 혼자 프로파일링을 이상해. 해봤어. 초밥 먹기도 이상하고. 뜨신 음식을 먹여야 맞아요. 마음이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진술이 더 신문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국밥 먹이는 거 아닐까라고 그것도, 나 혼자 프로파일링 그것도 있고 했습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술술 넘어가잖아. 뭔가 그 백반 정식을 먹기는 그래요. 조사받으러 진술도 술술하라고 이렇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왜냐하면 옛날에 경찰서 옆에 국밥집밖에 없었어요. 맞아. 뭐야? 너무 단순한 이유잖아. 아, 저 너무 실망입니다. 저는 그것도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국밥 수사. 아니야. 근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열지컨대 이제 오전 수사 끝나면 12시부터 이제 1시에 합시다. 그럼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데. 같이 조사받다가 나왔잖아요. 나오면 얘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래, 뭐 맞아, 기분도 안 좋은데 돈까스 먹으러 갈래? 이런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그렇죠, 따뜻한 음식이 찾는 걸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 국밥집이 주변에 생기고 시키는 것도 국밥이고. 우리 두 이제 사관님 있으니까 정말 우리 도민분들 든든한데 지금 이 경기도 특사경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와, 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요거 지금 서수관님이 하신 겁니까? 네, 같이 참여. 와, 대박이시네요. 어떻게 되면 이 룸카페 적발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현장에 가서 그냥 바로 잡는 겁니까? 물론 이제 그 현장 작업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전에는 이제 먼저 좀 사전 모니터링 작업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제 룸카페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이제 실제 학생들이나 이제 성인들이 이용했던 이제 후기를 SNS에 많이 올리세요. 그런 글을 좀 보고 조금 더 이제 유해 시설로 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많이 드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룸카페 가보셨어요? 노래방 같은 데. 아,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었죠. 저도. 이게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숙박 호텔이나 모텔 이런 정식 숙박업소를 가는데 이 청소년들은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룸카페는 그냥 카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들어가 보면 컴퓨터도 있고요. 그리고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 일탈의 운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곳이. 유해한 공간인가요? 엄청? 일단은 요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룸카페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죠. 이제 일부 이제 시설을 변형시켜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한 건데 막상 이제 직접 가보면은 세 가지 문제 정도가 저희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그 밀실 형태예요. 정말 창문도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창문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이제 반투명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은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사실상 바깥과 아예 차단되게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죠. 공간을 그렇게 구성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갔을 때 내용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룸카페 방 안에는 이제 테레비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변형 가능한 이제 매트리스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쿠션이나 담요 같은 침구류 등이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 TV를 시청을 하는데
성인 영상물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 아. 거기서 애들이 뭐 EBS 공부를 하진 않겠죠, 잘. 그렇죠. 예, 네. 잘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 스터디 모임을 거기서 하진 않겠죠. 하게 좀 그렇죠, 그렇죠. 방에 가서 독서실 하면 되지. 거기 한다는 거는 뭐, 뭐 좋아요,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학생 이제 미성년자 학생들인데도 이제 그런 영상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제 네. 문제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환경이 이제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예.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성인데 청소년들이 롱카페 입장했을 때 이 예. 학생들이 청소년인지 아니면 이 학생이 성인 남성이나 여성과 같이 왔는데 어떠한 사이인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이렇게 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없었어요.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로 이제 운영을 해서 아예 그냥 편하게 정말 드나들 수 있게 네, 제한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 성인 남성이 이제 청소년하고 같이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문제겠죠. 저희가 사례 확인했던 사례 중에 이제 한 건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 남성과 이제 여고생이 함께 이제 딸은 아닌 거죠. 어, 네, 아니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그런데 간 상상이 되세요, 형님? 안 되죠. 아, 무서워. 우리 딸 무서워. 우리 딸.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 벽도 천장까지 다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예, 위에 좀 뚫려야 되는데 예. 허가는 안 붙은 걸로 내고선 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뭘 해서 막아놓고 그런 거를 단속하시고 이번에 네. 다섯 개 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처벌했다 이 말이네요. 예전에 이제 DVD 방 예. 전에 이제 비디오 방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갔죠, 솔직히 장원 씨. 아, 전 대학교 때도 이제 많이 가고 그랬죠. 얼굴이 DVD 방 많이 가는 거. 무슨 망상? 아니 그냥 저 프로파일러 와 있으니까 나 계속 그렇게 하고 프로파일러가 무슨 상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맞출 것 같아서. 교수님 진짜 꾸짖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수님 빌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창문이 워낙 안에서 이제 네. 이제 커플여가지고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법이 바뀌었는지 창문을 다 만들어놨어요. 유리창을. 근데 이제 꼼수가 생기는 게 그 창문 위에 옷걸이를 만들어놓습니다. 옷을 걸면 안 보이네. 옷을 걸면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에요. 네. 걸 게 없잖아. 애들이 여름에도 잠바 입고 댕겨요. 거기 가서 걸어야 되니까. 이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승태 수사관님은 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또 있네요. 연이자율 최고 38,274%. 네. 살인적 고금리 수취자 사채업자 일당 검거. 박수 한번 더 치고. 검거하신 겁니까? 네. 검거? 저희가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드라마 그 네. 사냥개들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짜 이 불법 사채업자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네. 불법이에요. 이게 그 재질이 정말 안 좋은 게 돈 없는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의 이 그 빈틈을 이용하잖아요. 약자의 그거를 막 네. 빨아먹는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빨아먹는 네. 그,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최승태 수사관님은 이 불법 대부업자 수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잡는지 주로 어떻게 잡습니까?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 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 좀 네. 해주십시오. 네, 가능하고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경기도 불법 사근용 신고센터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수사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라든지 사금융 조직을 발견하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제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그 이제 약속이 성사가 되면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요. 이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한 2-300m 떨어진 곳에 세워놓고 네. 걸어와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대충 세우는 데가 어딘지 아니까 네. 거기에 저희도 저기 한 명 이제 그 뭐랄까 미리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감시하는 사람을 네. 배치를 해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전기 연락 오면 저희도 이제 그 직원이랑 만나는 거를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조여가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안 하려고 천천히 가고 흥분을 안 시키게끔 네. 네. 아니 근데 뭐 최대한. 흥분되죠. 와가지고 경찰이라 그러는데 아 경찰이세요? 흥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그 여러 사람이 네. 한꺼번에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면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네. 거죠. 그 전의를 상실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형사분들은 딱 보면
그런 형사분들 옛날에 그 다 가죽 잠바 좀 그만 입으라 그래요. 다 평하나요? 좀 제발. 그리고 형사에 딱 그러니까. 그 정장바지 같은 거 같은 게 있는데 운동은 또 신발은 또 운동. 근데 막 안 맞잖아. 네. 저도 이제 전경하면서 네. 시 현장이나 이런 데 이제 체증을 나가거든요. 사진 찍으러 나갈 때는 사복을 입고 나갑니다. 네. 근데 그 시위대 분들이 다 알아요. 너 그만 찍어라. 뭐 다 알아. 머리가 무딘거리야. 누가 봐도 보급 운동화 신고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피부 색깔도 누가 봐도 군인처럼 까맣고. 자, 우리 권일영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스갯소리로.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아까 이 박지훈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DVD상이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이 관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현혹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굉장히 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생각과 같은 일에 기뻐하고 같은 일에 분노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지는 것처럼 네. 범죄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도 그에 따라서 얼굴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네. 뭐 타고났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에도 보면 둘 중에 누가 범인이게 형사고 한 명은 형사 한 명은 범인이야 맞춰봐 그러는데 반대로 하잖아. 모르잖아요. 보고선 끝까지 안 알려줘. 그 영화 속에서도 그만큼 얼굴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절대 않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편견이 네. 생길 것 같고요. 그 온갖 예. 흉악범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살인 사건 뭐 용의자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저 같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만나보셨던 범죄자들 중에 최악의 범죄자를 네.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조금 우리가 범죄에 대한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전부 다 최악입니다. 피해자한테는 그쵸. 사소한 범죄라는 건 없어요. 어떤 작은 일을 당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큰 범죄, 작은 범죄, 사소한 범죄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어쨌든 범죄에 대한 관념들이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볼 때 그냥 피해자로서 바라봐야지 어리석고 바보여서 사기를 당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범죄자들만 본다면 연쇄살인범 집에 찾아갔을 때 압수수색을 갔을 때 뭐 제 사진을 스크랩 어이구! 아 그래. 와, 씨.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싹하다 그건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벌써 제가 퇴직한 지가 몇 년 됐지만 네. 프로파일러로 일한 지가 벌써 한 5년 네. 되다 보니까 당시에 살인죄로 체포돼서 구속된 자들이 출소한 자들이 이것도 불안한데요.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나 출소했다. 오씨 네. 어떡합니까? 한번 보자. 약간 협박의 의미도 있는 건가? 보자고요? 예, 그런 문자가 옵니다. 두려웠다면 아마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특사 경단하고 또 우리 프로파일러 1호 프로파일러 우리 네. 권일영 교수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두 분 수사관님은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싶습니까? 우리 권일영 교수님한테. 제가 여기 근무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아직은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특강. 네, 예, 특강을 이제 조만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서 모시고 꼭 좀 한번 전문 수사 기법, 신문 기법을 전수를 받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건우 수사관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 네. 지금 저는 아직은 정말 이제 신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의 동요가 있어요. 이제 피의자 신문학교도 그렇고 이제 거기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시는 네 그런 때가 있는데 교수님처럼 이렇게 평정심을 이제 좀 이렇게 갖고 그 많이 아니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수사 계속하시고 단속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도 생기실 것 같아요. 직업병 이런 직업병 있어요? 두 분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저기 대부업자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활용을 합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보면 얘가 사체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근데 직업병이. 일단 저기 배달 오토바이가 아니면 네. 일단은 의심을 하게 돼요. 뭔가 설명 안 되는데 감이 와요. 느낌 온다. 네. 우리 서건우 수사관님은 어떻습니까? 룸카페를 좀 많이 가봤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가 끝나긴 했지만 네.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데를 보면은 아 혹시 저기서도 저런 시설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 번씩 의심해보는 신경도 생기시는 룸카페만 보면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야,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권 교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야, 의심 쟤는 몇 번 죽였을까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의심 대상자야. 어디 네. 맞습니다. 수사 기간이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자, 우리 권 교수님 2021년부터 경기도 홍보대사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홍보대사를 맡은 이유가 네. 이 특사경단하고 관련도 있다면서요. 정말 제가 이 특사경 분들과 깊은 네.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한 5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갔는데 특사경이 저 수사관들 신문기법 강의를 갔었는데 그냥 단순히 오신 분들이 아니고 자기 영역과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네. 그냥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특사경 분들이 수사를 하실 때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기법들을 네. 얼마든지 공유해서 네. 같이 지원을 해드리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 홍보대사를 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분야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특사경들이 수사하시는 이 분야들이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범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뭐 가서 수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한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인력도 있고. 또 다른 수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이 범죄가 이 범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경계선에 있지만 사람들 굉장히 괴롭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네.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응원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번 경제수사팀, 과학수사팀에 일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특사경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훌륭한 성과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 네. 최대 규모입니다. 총 109명의 수사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총 16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총 5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 특사경은 경기도민의 관심과 제보를 통해 더 많은,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신고나 문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경기도 특사경에 많은 응원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해서주시는 세 분하고 오늘 말을 좀 나눴는데 우리 수사관님들부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적 구성이 네. 그 경찰에서 30년 이렇게 공직을 하시고 퇴직하신 이제 팀장님, 네.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예, 정말 평소에도 이제 그분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적법 수사 네. 예,를 할 수 있도록 법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를 좀 하다 보면 좀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는데 가급적 피의자의 진술에 있어서 임의성을 확보하고 보호해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와, 네. 좋은 말씀하시. 저희가 이제 이번 룸카페 수사를 이제 한 석 달 정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만 이제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위협 요인들을 저희가 사전에 먼저 그 찾아서 그 최대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수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범죄의 실체를 좀 알려드리고 네. 또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 네. 같이 공유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범죄가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 범죄 수사 영화 제일 이게 잘 실제 현장하고 제일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 한 작품만 좀 추천해 주시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아, 자기 지금 김남길이 네. 자기 얘기 진성 프로파일러로 결국 진성규 나오고 똑같아. 아, 결국 자기판은 안쪽으로 진성규가 윤해출이고 다 똑같아. 그거 말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하나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수사반장입니다. 옛날 사람.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기회주의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 세 분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개 좀 하죠. 아, 예. 자, 기회주의자 다루고 싶은 주제, 또 보고 싶은 게스트
있으면 의견 있으면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알려드릴게요. 자, 2023 지지스토리 골뱅이 다음.net 여기로 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질문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분 활약 기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 사랑해요 특사경단.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